잘생겼다. 가바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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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사기군. 사기군. 가바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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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이 없군. 독 데미지가 있군. 독 화살을 연사해서 피해를 주고 중독에 빠지게 한다. 피해를 받아서 공직에 높이 뜬 대상에게 이거 이제 독으로 바뀐다는 게 이건가? 빠른 속도로 4개의 화살을 발사해서 피해를 준다. 이게 이제 도구로 바뀌면 내가 스킬을 쓰고 내가 이제 연쇄를 줄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가바붐. 가바붐. 사기군. 사기군. 가바붐. 가바붐. 글쎄, 그래도 그닥 잘 모르겠네. 얼마나 좋아지려나. 가바붐. 똑같죠? 답둔. 고퀄리티. 원소의 아들을 들을 뒷바라지한 호환적이 왕인데 씨 원소 아들들 뒷바라지만 하고. 그냥욱이님 어서 오세요. 제하. 고퀄리티. 나름 고퀄리티. 간지나주. 갖고 싶지. 개간지. 호환적이 왕인데 고퀄. 이것도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고퀄. 일부러 루즈는 안 칠했음. 멋있어야 되니까. 잘생겨야 되거든. 난 우한족의 왕이니까. 우리 군단장 답돈. 답돈 없음. 답돈 없다 이 말이야. 훈련이 완료됐어? 또 새 장수를 넣어야지. 안 겹치는 애들로. 그래 너. 너가 안 겹치지? 좋았어. 매주 똑같은 연합자. 뭔가 재밌는 거. 이제 코스프레도 이제 힘들긴 한데 코스프레만 하면 끝이잖아요. 이게 뭔가 이 연합전 때도 뭔가 같이 할 게 필요해. 안녕하세요 메르띠님. 킹덤 방송 또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수요일 금요일 연합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연합전 자체는 맨날 똑같은 덱인데 그게 너무 지루해서 코스프레를 시작을 했는데 코스프레를 해도 뭔가 컨텐츠에서 지루함이 묻어나와. 어떡하지? 찬타커님 어서오세요. 저 제바비보 비보 제바 제비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오랜만에요? 아 게임 혹시 접으셨어요? 아니면은 굳이 장수가 필요 없어서 안 하셨던 거예요?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지막 애들만 치거나. 대기 아예 동천왕 대기 있습니다. 저 지난 추석 때 추석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군단원들이 저한테 추석 선물로 줬어요. 저는 오늘도 13개의 덱을 준비했고요. 13개의 덱은 이제 다 이제 4성 이상. 3성은 안 때리고 4성만 때리는 겁니다. 현타 와서 군단원을 뽑아먹다니요. 군단원들이 조공으로 준 거야. 현탐 와서 5개월 정도 안 하다요? 아 복귀요? 복귀 또 한창 시끄러울 때 하셨군요. 요즘도 한참 많이 시끄럽던데 뭐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증거기도 하니까 뭐 잘 운영해 주길 바랄 뿐이고요. 나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섭종만 하지 마라 비큰의 고야. 섭종 안 돼요. 13개의 덱. 여기 보면 이제 총나라 제 원래 주덱이었던 총나라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 이제 주덱들 요 정도 있어요. 여기 앞에 어디 갔어? 얘네 4개의 덱들이 오나라 빼고 요거 4개의 덱들이 사전장에 쓰일 애들입니다. 사전장 애들 다 때릴 거예요. 아 다파! 다파 모래버슨대님 어서오세요. 다음 시간이라 다음 촉특 때? 촉특이요? 포삼랑 안되는데 역해잖아요. 나 역해 못 뽑기로 소문났는데 알잖아요. 안돼 역해는. 내거 나도 없어 포삼랑. 나도 포업진인데? 요즘 연합전 9시 한 5분 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답둔 역해였다고? 아니 역해를 내 여태까지 다 남캐만 코스 했어. 나 역해 코스 안할 거야. 남캐만 할 거야. 역해는
우리 딸내미가 하고 싶어하는 마운롱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이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덱 다 출전 못 시키고 끝났다고요? 보통 그렇죠. 삼성을 치지 않는 이상 포삼랑 관음병 귀 큰 놈 이 중 하나. 관음병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뽑아가지고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포삼랑은 역해라서 못 뽑고요. 귀 큰 놈 귀 큰 놈도 모르겠다. 나한테 시키지 마. 킹덤 한창 많을 때 연합전 8시 35분이면 끝났다고요? 진짜요? 우리 9시 5분에 끝나는 것도 와 빨리 끝난다 하고 있는데 고인물들이 접어서 그나마 그렇게 된 거야? 와 진짜 빨리 끝나네. 그거 도원결의 서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접긴 접었더라고요. 저희도 나이스겜TV에서 시작했을 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단이 나이스겜TV 관련된 군단이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군단 하나랑 원래 본진 하나 군단 그리고 세 번째 군단이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눈에 띄게.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접으셨고 저 많이 접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현탐이 오겠더라고요. 그래 이게 또 다른 뭐 RPG 같은 것처럼 혼자 NPC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순위 경쟁이 다니까 재미가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호카케? 호카케가 뭐예요? 민양님 어서 오세요. 호카케는 또 어느 용어야? 어느 업계 전문 용어야? 운영이 별로 그렇죠? 이 캐릭터들이 이뻐서 그냥 시작은 했는데 아무튼 여기 4개의 덱은 사전장 애들 다 때릴 거고 사전장은 일단 그 대략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하만 상사 아이를 12,000 정도면 때릴 수 있는데 이게 한 3만이 넘어가면 다 때릴 수 있어요. 12,000으로 때릴 수 있는데 하만 하영서 셋을 다 때리기엔 시간이 부족한데 3만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애들로 때리면 3개 애들을 다 때릴 수 있다는 거 저도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애들 여기 애들은 이제 삼성 시작했네요. 아 단체 알림 우리 단체 그거 있죠. 저희 오픈 채팅방 있어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이게 오픈 채팅방 용도가 연합전이나 이렇게 공대 연합전 시작합니다 라고 제가 알림을 일일이 보내드리죠. 연합전 시작합니다 이런 군단장이 어딨나? 저희 군단이 복지가 좋아요. 저희 군단에 사람도 좀 뵀는데 오실? 메르디님 오랜만에 하셨으면 저희 군단에 오실? 저희 지금 군단에도 지금 미접속 장기 3일 이상 미접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내가 뵀다 말이죠. 우리 저기 표기장군도 한 명 그만둬. 이 일본 분은 결국 일본 분은 오셨을 때 하이 했는데 안녕히 가시고요. 자리가 하나가 더 생겼네요. 뒤마님 어서 오세요. 답돈입니다. 이번에 그 패치 노트 맞나? 패치 노트 맞나? 거기에 답돈이 있길래 제가 또 새 세력 애들에게 또 각별한 또 동천왕이 있으니까 또 한번 해드렸어. 고퀄이죠? 점점 고퀄이죠? 방금 소리는 돌고래 소리가 아니고요. 딸내미 목소리입니다. 이제 알려주다니 뭘? 나루토를 모른다고? 아 미안 나루토를 모른다. 죄송. 제가 나루토를 몰라요. 탈주인자도 여러분들 님 때문에 알았지. 내 딸 돌고래. 호카키 아니냐고? 그것도 이렇게 생긴 애가 또 있구나 또. 저건 뭐예요? 뭐임. 뭐가요? 임슈링님 어서 오세요. 군단장님. 이제 알려주다니 저건 뭐예요? 뭐예요? 그 주어 좀 얘기해봐요. 프라세우디님. 주어가 뭐야? 뭐요? 다음에는 무엇으로 배시할 거냐고요? 일단 당장 내일 모레라서 좀 간단한 거 뭐 이렇게 뒤집어 쓰거나 뭐 강류 같은 거 간단한 걸로. 금요일은 항상 간단하게 알림? 아 그래요? 여기 우리 군단 여기 보면 여기 연합전 공격대 알림용 오픈 채팅방이 여기 써있고 그리고 푸뚱님 푸뚱님이 저걸 이제 가르쳐주다니 라는 소리를 할 줄이야. 그리고 저희 투게더에도 여기 킹덤 스토리 오픈 카톡 채팅방이라고 여기 있어요. 봐, 이 QR코드까지 있어. 이거 뭐야? 여기 댓글도 썼네! 프라세오드님은 여기다 댓글도 써놓고서는 그걸 왜 이제 알려줬냐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는 거야. 이거, 있구만! 후드티 쓰고 개장 쓰. 아, 붉은색 후드티만 있어도 되게 여러 명의 장소 할 수 있는데. 미리 안 알려줬다는 말이다. 오픈 채팅에 진지하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알림? 이제 알려줬다고? 사실 이거 처음에 이게 시범적으로 만든 오픈 채팅방이라서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올 사람만 와라 그랬는데 이제는 저의 군단장으로서 어깨도 좀 많이 무겁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군단에도 좀 들어오시라고. 오랜만에 저기 컴백하신 분들은 저희 나이스 작은 제비 군단으로 오십시오. 자리가 다섯 개나 비었네. 세상에. 다들 이렇게 빨리 접네. 답든에 불이는 왜 노란색일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핸드폰으로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까 편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따로 또 올릴 건데 이거 만드는 영상. 거기에 혼잣말 한 것 중에 그 독수리 부리는 게 노랄까 이런 것도 했는데 만드는 과정을 4배속으로 해서 오디오는 다 날아갔고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롤 하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 생각하는 독수리의 부리는 왜 노랄까. 지금 연합전 중인데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군단장은 삼성을 군단원들에게 양보하죠. 삼성은 때리지 않아! 군단장은 삼성 따위 치지 않아! 난 답돈이니까. 내가 비록 원소 아들들 따까리 노릇을 했지만 오한족이 왕이다 이 말이야. 양보이니까. 뭐라는 거야 아들아. 한국말 해라 한국말. 자꾸 중국말 배우지 말고. 장수풀이 아직 많지 않... 뭐... 예... 아무래도 레벨도 그렇고 근데 삼성 때린 것도 좀 귀찮고 삼성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님들이랑 수다 떨려고 삼성을 생략. 아들 하이. 야이야 안돼 너 자꾸 내거 자꾸 야 뺏지마. 어이 아들내미 엄마의 변신은 무죄야. 너도 인사 좀 해 아재들한테. 오오 여여 지지 여여 쿠쿠 이이 됐어 가 이제. 방송 끊기는데 화질도 못 낮춘다고요? 두 명만 더 데려와 주세요. 학고방이 15명이 되면은 해상도 조절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만 더 데려와 줘요. 두 명만 더 오면 화질을 조절할 수 있어. 두 명만 도와줘. 제 가면을 탐내는 게 아니고 벗기더라고 자꾸. 제가 이게 뭐 좀 낯선 옷을 입고 있거나 이러면 자꾸 다른 옷 입으라고 원래 빨래통에서 원래 갖고 와서 막 입히고 엄마가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되게 좀 낯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내 머리 탈색했을 때도 처음에 안 안겼지. 님 누구 이러면서. 오늘 엄청 끊겨요? 아 이런 안 되는데 오늘 엄청 끊기면 뭐 때문에 끊기니?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줄이면은 좀 덜 끊길까? 제 방송 자체 해상도도 좀 낮은 편인데 720이라서 아쉽네요. 장수가 지금 잡덱 오로지 잡덱 요 뽑은 애들 요게 다고 그 지금 혹시라도 더 들어올 친구가 있다고 하면 손건 조조 맹획 순욱 요 정도를 바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대게 조합 같은 거 아직 잘 몰라요. 운 좋게 동천왕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배우는 중이라서 원소 대신에 다른 친구가 온다면 그 정도? 그거 외에는 그리고 이제 덱을 더 만들다면 군단전 방어덱 같은 거 방어덱 용도 지금은 뭐냐 공룡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이제 해야 할 숙제가 남았죠. 손건 안 그래도 채팅창에 손건이 게르기라고 금칠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 혹시 없지 않나 딱히 그럴 거면 그냥 원소 계속 쓰는 게 낫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저것 공부해보기에는 와주면 땡큐죠. 저도 해보고 싶으니까 금칠 금은 좋은 것이요. 다른 학고방은 안 끊기는데 저만 끊겨요? 아 왜 그럴까? 나만 리방을 할 수도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도 제 방송이 끊기세요? 곤란하네. 손건이 원소랑 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누굴 버리고 손건을 써? 난 버릴 애가 하나도 없는데 큰일 났네. 서버를 해적으로? 그래요? 괜춘? 그러니까 사실 맹획을 제일 바라긴 하는데 야 동천왕이 있는데 맹획까지 바라는 건 좀 노양심인 것 같아서 세회 몇 번 굴려봤고 황현도 몇 번 돌려봤지만 나에게 오지 않더라.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맹획뿐이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세회를 빨고 있는데 어떻게 맹획 안 오냐? 여기 답돈도 와있는데 맹획 너만 오면 돼. 님만 오면 풀대.
화질 옵션이 없어서 많이 끊겨요. 자 이제 한 명만 더 데려오면 됩니다. 지금 14명이에요 한 명만 더 오시면 화질을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답돈이었어. 몰랐어? 아니 오한족의 왕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프라세오디님 실망이에요. 답돈인데 내가 이걸 고퀄리티로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내가 1시간 반 동안 만들고 이 만드는 영상을 또 1시간 동안 편집을 해서 곧 조만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본부캐들이 둘 다 송건 초각인데 원소가 육선이라고요? 아까는 원소랑 같이 써야 좋다면서요. 한번 더 켜보삼. 켜보시고 이젠 제가 그 장수대전 순위가 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님들한테 친선전 하자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너 얼마 전에 육품도 찍었거든요. 풀초각이 아닌 이상은 나를 자극을 줄 수 없는 것이야. 이럴 수가. 그 때리고 주고받는 맛이 좀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올라와 버렸다. 그래서 이 삼성 기다리는 동안 딱히 할 말이 없어졌어. 뭘 해야 될까? 우리 내가 이 코스프레를 하는 거는 그냥 보는 재미인데 나머지의 오디오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아니면은 신규 컨텐츠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 요일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신규 컨텐츠가 나오고 1시간 분량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연합전을 제끼고 그 컨텐츠를 밀어야 돼요. 연합전 사실 수요일 금요일 맨날 똑같은데 똑같은 거 또 돌리잖아 그죠? 싸워요? 수능님? 수능님 맞다. 그러고 보니 여태까지 제가 아직 높지 않아서 장수 한 명 정도를 약간 자칫 페널티를 갖고 와줬잖아요. 본덱을 한번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본덱으로.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맞아보면서 어떤 장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 저 스킬 정말 사기구나 하면서 다른 덱들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예. 저 친선 좀 바꿔놓으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죠. 사루사님 어서오세요. 10분 늦게 방송 시작. 덤비실 도네이도님도 친선전 해보세요. 조합 바꾸면서 조합을 바꾸기에는 장수가 지금 7명만 초각이라가지고 저는 원소 아니면 그 장비랑 원소만 바꾸는 거 말고는 지금 내가 조합을 바꾸는 게 없잖아요. 공부하려면 투기장? 아 투기장은 뭔가 메리트가 없달까? 그거를 아 왜 또 하필 지금이야? 왜 지금이어야 해? 어? 물. 아 아들내미. 물 줄게. 아 나 이제 모한족의 왕 모자도 썼는데 물 줘. 물 담아줄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자 벗어야 되잖아 이러면. 아이. 아니야 내 모자 뺏지 마. 그래. 내 거야. 물 다 담아줄게. 곤란하군. 아 유효갱킹. 아 나 오한족의 왕. 답돈이 가오가 없네. 다시. 아 이렇게 방송 컨텐츠 어쨌다고요? 장비랑 유비를 같이 쓰는 경우의 수요? 원소를 빼고? 그러니까 원소 대신에 장비를 넣었잖아요. 한나라 덱이면 각조를 빼는 경우의 수? 각조를 빼도 될 수가 있다고? 동천을 빼있으니 트위치도 갱킹당했다고요? 이해했어요? 서비스 짱님 한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서비스 짱님이랑 짱이군요. 짱. 그 다음에 이해했스님은 친구에 있으니까 이게 친구가 아니면 그게 안 돼요. 친선대기. 친선이. 승률은 보장 못함. 어디 갔어? 님들 저 퍼센트 좀 봐주삼. 아이고, 이게 아니지. 지금 뭐야. 서비스 짱님. 친구 제가. 아, 꽉 찼는데? 어? 서비스 짱이 없다고? 서비스 짱? 친구 검색으로 서비스 짱이에요? 짱?
없어. 아 서비짱. 아 미안. 서비스짱. 서비짱 지송. 서비짱. 서비짱? 서비짱? 이거겠지? 나의 친구 목록이 꽉 찼대. 잠깐만. 이거 친구가 친구 게임 친구여야지 할 수 있는데. 접속 시간 순. 어? 어 접을 없어. 어 뭐야? 뭐? 써먹히냐? 뭐? 써먹히면 한 시간 전에 접속을 했다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 서비스장 아니 서비스장님 우리 일단 친구가 먼저 돼야 돼. 어 우리 친구가 먼저. 나도 지울 친구가 딱히 없어. 어떡하지? 외주각이야? 친구 지우법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야 지우 사람은 지우면 돼. 우리 길드가 아닌 사람은 지우면 돼. 우리 길드가 아닌 사람은 지우면 돼. 어. 프라세오디지. 아 맞다 프라세오디가 이제 저기 나갔지. 프라세오디 어딨어? 어디 갔어? 지나갔니? 여기 있다. 10분 전인데? 아 친선전이 아니고. 프라세오디 내보냈냐고? 프라세오디 이거 지워도 돼요? 세 달 만에 외주를? 과감하면 된다고? 저쳐요? 잠깐만 일단 그럼 이에야스를 먼저 일단 해봅시다. 이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 일단 빠른 거부터. 이에야스가 여기 있었는데 신선전 빕 등글을 자꾸 올리래. 아 내가 싫어하는 한나라 애들이야. 나 한나라 애들 너무 싫어. 한나라 애들이 아무것도 못할 텐데. 한나라 할 때는 원소 빼고 장비를 넣으라 그랬는데 자 이게 일단 가후가 하우를 들면 끝이야. 그러니까 두만님 덱이랑 비슷한데? 두만님 덱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길드는 12월 2일에 내보내달라고요? 그거 12월 2일에 다시 얘기해줘요, 부득님. 이분은 여포가 2초각이야? 아, 그치 두만님은 여포가 4초각이지. 다 들어놓고 시작하네? 이런. 야, 니네는 왜 안 놓아? 아, 장비가 올라왔다. 그렇다면 장비가 그냥 쳐맞죠. 6666 장비 아파요. 장비 죽어요. 장비가 산채로 떨어졌어. 아프네. 아파요. 기스는 낼 수 있겠어. 야 저쪽 기스는 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오래 매달려 있나? 4.8초? 어디 갔어? 선영이 못 이긴다고요? 근데 장비가 들려도 이러면 그냥 한 명 없이 싸우는 거가 되거든요. 우리 동천왕 씨가 고양이가 됐네. 이런 졌다. 끝났다. 동백이. 아! 아직 올라갈 곳은 많군. 망했다. 이래서 소화를 키워야 된다고요? 오! 여포 봐! 여포가 누가 탱딜이 안 된다 그랬어. 겁내 아픈데. 뭐야. 장비는 아무것도 못해서 진짜 고개방패였어. 미안해, 장비야. 장비야, 미안해. 장비야, 미안해. 한 명 없이 싸웠죠? 아, 이길 수가 없다. 여포가? 여포 사르르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 장포가 먼저 죽는데? 염수 300!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ES님 했고요. 이따가 요것도 삼성 남을 때 서비스장님 자꾸 서비스장님이랑 해봅시다. 장비 염제? 아직 못 찍었지. 먼저 찍을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 스킬을 다 못 찍었어요. 아직 한참 남았단 말이죠. 친구 언제 걸어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정원지라 요 급한 애들 여기 정원지 때리고 고승까지만 때리고 친구를 다시 정리할게요. 지송 잠시만. 지금 제가 꽉 차 있거든요. 네, 자리가 없어요. 잠시만요. 염제 다 찍었으면 저렇게 높진 않는다고요? 염제 찍을 돈이 없어. 염전 스토리 골드 요즘 너무 안 준다 이 말이야. 네 연납 좀 잠깐 하고 계시죠. 정원지 정도는 때릴 수 있잖아요. 우리 삼성은 안 때려도 다 찍어도 살살 녹는데. 지울 건데 지금 지우긴 좀 그래. 지금 정원지를 기다려야 되니까. 아들아 잘 놀다가 또 엄마 갖고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응? 이렇게 와가지고 자 이거 가져가서 놀아. 오이 가운을 위나라 아니면 못 들고 간다고요? 위나라도 장류 들면 부들부들? 지금이야? 어디야?
제일 가운데서 장류 만든다고요? 위나라는 그래도 좀 많이 만만해요. 장류가 나는 걔가 S급인 줄 몰랐다니까? 어 장류네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 장류가 S급이더라고. 내가 만난 위나라의 장류는 되게 약했어. 자자 등무가 50이 남았고요. 정원지 준비하세요. 정원지 준비하세요. 관우가 없으면 다 죽어. 관병이 와가지고 좀 키워볼까 하기도 한데 비슷하겠지. 어디가 지금이라는 거야? 기달. 위나라에게는 지면이 기분이 나빠요? 왜? 무슨 이유로? 삭제가 지금이요? 아니죠. 지금은 정원지 타임인데요. 이걸 왜 날 주는 거야? 자, 등무가 부서졌죠? 정원지 들어감. 정원지는 18,000으로 한번 때리고 11,000으로 한번 때리고 그런 거임. 아무튼 그런 거임. 오나라한테 지면 아 운빨 도망게임 이렇게 된다고요? 한나라 유저라면? 촉은 떡상에서 촉이 넘사벽이죠. 아야 너 그 컵 어떡할 거야? 내 병은 정원지. 나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동전투 냅두고. 맞다 복귀하면 복귀 이벤트 하셨어요? 촉이 예 촉이 떡상해가지고 좋아진 듯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요. 요즘은 아 뭐랄까 내 유비가 있으면 좀 거르게 돼요. 걸을 애들이 너무 많아. 유비 있다고 걸러야 되고 유선 유비 유방 이렇게 있으면 뭐지 딜이 안 들어가. 딜이 왜 안 들어가는 거야? 걔네는 왜 내 딜을 다 무시하는 거야? 불편하게. 한 달마다 들어 접속만 있어 7일 보상받고 접었다가 한 달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고. 보롱 뭐가? 너는 뭐 갑자기 너는 그거 누구 코스프레야? 어, 누구 코스프레냐? 아야야 마이크 치면 안 돼. 여기 앞에 마이크 있잖아. 근데 무슨 일이야 저게 있어? 뭐가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게임하고 있었는데? 방송 중이라서 그런 건데? 아까 장부가 어떻게 됐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니? 아까 장부가 어떻게 됐냐고 말해. 장부가 아니고 아까 장비가 있었는데 한나라 친구랑 싸워가지고 가오가 장비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장비가 제일 먼저 쓰러졌어. 가오가? 가오가 장비를 이렇게 이게 밧줄로 들어 올려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다 장비만 때려서 장비가 제일 먼저 쓰러졌더니 그 다음부터 다른 친구들도 다 쓰러졌어. 벌써 졌어? 졌지. 삥. 가오가 필수지. 근데 너는 왜 모자 쓰고 있어? 아 이거 내가 애들 그러게 신라도 신고 장갑 뜯겼네. 내 사과 따러 가니? 뚜시 조은보다 하우부인이 쓰기가 좋다고요? 조은 보니까 막 무효화도 걸고 딜도 상당하고 뭐 이제 잘 큰 조은을 맞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단단해 보이던데? 하우부인이 쓰기 좋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야? 뭘 무슨 일이야? 아까 장비 얘기했잖아. 아니 장비 얘기 말고 무슨 일이냐고. 아무 일도 없어. 돌아가도 돼. 나 방송하느라 바쁘니까. 그걸 심끊어도 돼? 아 엄마가 소리 질러가지고 변신해서 나타난 거야? 응. 괜찮아 가서 쉬어. 아 딸내미 가수원 아줌마로 변신하고 날 도와주러 왔네. 귀여운 딸내미 같습니다. 하우부인이 시책이 두 개나 다름이 없다. 아. 하우부인이 세 명을 잡아뜨리던가 쓰러뜨리는 게 있죠. 조은은 그냥 그런 거 시시기 없이 그냥 깡딜인가요? 넘어뜨리는 것 때문에 그런가? 맹액이 있어요! 루크님! 개부럽. 개부럽. 맹육조 가능? 이야. 조은은 딜탱? 하우부인 더 좋아요? 그럴까요, 메르띠님? 야만 때리면 시간이 남은 게롱. 아, 허야.
안 죽는 용장. 안 죽는 용장이 좋은 거 아니야? 하우브 이젠 죽잖아. 어, 회피도 엄청나고 무효화를 들고 와가지고 뚜껑 패는데 뭐 무효화를 들고 오는데 어떻게 해? 맞아야지. 초반 딜 지지치가 없어요? 하우븐이 월등해요? 딜은 딜이 하우븐이 좋다는 거겠지? 넘어뜨리는 거나 다른 애들을 스킬을 못 쓰게 넘어뜨리는 그런 거? 길어지면 하우븐은 좀 빨리 녹여버리는 그런 느낌인가? 또 나한테 없으니까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혼자 남으면 어차피 죽긴 한데 마지막까지 남는 게 되게 간지는 나더라고.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느낌? 자, 고승 때렸으니까 자 잠깐 나가서 친구를 정리하고 예 과자 뜯어드리겠습니다. 그 과자 한 봉지 다 드셨어요 아드님? 이거 굉장히 짠 과자인데요. 어차 여기 가져가셔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과자 한 봉지를 다 먹네.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 자 여기서 아까 허락을 맡은 게 프라세우디님 하고 친구 검색에 서비 아까 한번 헷갈려가지고 이제 외워버렸음. 호에 당신의 아이디를 외워버린 것이에요. 서비짱님에게 친구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의 친구 요청을 받아주셈. 위나라가 최고예요? 범용성? 그렇군요. 서비짱 여깄다 서비짱임. 다들 유품이야. 어 미지키다. 조운이 있네 여기에. 100레벨 조운이 있어. 100레벨 조운 100레벨 장료야. 여기도 그 뭐 섞인 덱이네. 지금 제가 진짜 싫어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유방이 있으니까 내 딜이 안 들어가더라고. 이 친구 스킬을 한번 봐야겠어. 원소를 들고 가지 말라고요? 원소를 들고 가봤자야? 그럼 또 이렇게 가야 돼? 또 장비가 먼저 죽나? 원소를 들고 안 들고 기준을 모르겠어. 위나라가 전 되게 만만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리고 미즈키도 내가 먼저 때리면은 괜찮은데 유방이 문제야. 유방이 뭐 한번 때려봅시다. 기합? 기합이라는 게 있어요? 위나라 덱으로 노에서 초간대도 지던데요. 이건 뭐 체급차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일단 맞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미즈키를 녹이나 안 녹이나 한번 보고 구경하는 정도? 거기에 뽀로로가 들어갔네. 야 웃겼다. 아니 이 친구 옷도 입고 있잖아. 야 그 옷 멋있다. 야 미즈키라도 녹일 수 있니? 하우야 이 원소가 있었으면 벌써 스킬이 한번 나갔을 텐데. 지금 스킬이 나가네. 안 녹는다. 이거 가지고 부족해. 동천왕이 아이구야. 장비가 제일 먼저 죽었네. 또 한 명 없쥬? 이러면 또 6대5 싸움이쥬? 장비가 일찍 썼으면 아무런 짓다? 아! 안돼. 미즈키 스킬 먼저 맞아버렸어. 아이야. 아, 미즈키 스킬 먼저 맞아버렸어. 이제 곽조 너만이 미즈키를 보낼 수가 있어. 곽조야! 아니 어디다 쏘냐? 야 아직도 눈가 이거 언제 풀리냐? 이거 언제 풀려 이거 눈가? 이거 눈가를 풀려야지. 그래 미즈키 됐고 자 미즈키까지 됐어. 자 어! 잠깐만. 잘하면 자 곽조야 너만 곽조야 니가 유방을 곽조야 니가 아니 아두구치를 먼저 들어오면 안돼 안돼 야 스킬 쓸 수 있어 곽조야 망했다. 어디다 쓰냐 이 딸내마. 졌어. 아 여기서 아두구출이. 아 아두구출 전에 곽주문 스킬 먼저 나갔어도. 77님 어서오세요. 어우 마지막을 화려하게 그래도 이야 동천했지만 아우 그 곽주가 계속 눈을 계속 실명상태였어. 곽주가 눈을 뜨지 못했다. 덱은 좋아요. 압류 우리 군단원들의 모든 엑기스가 모여있는 덱인데요. 동창에게 좋긴 좋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 능력 밖. 성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인가? 각성석 30개 받으면 동천학을 2초각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 두 분이랑 붙었는데 개발련데. 세상은 넓어. 세상은 넓어. 아, 네, 우리 군단에서 만족하지 못했는데 다른 데 가서 처맞고 왔더니 짜릿해. 새로워. 이 기분이야. 짜릿하군. 좋아. 새로워. 아직 많았어요? 다른 분도 쳐보라고요? 이게 지금 친구들이 대부분 우리 군단원인데다가 이렇게 그 이렇게 방송으로 오셔서 친구 거시는 분이 아니면 지금 딱 싸울 친서를 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아 맞다. 도네이도. 도네이도님. 도네이도님. 이리 와! 도네이도님. 도네이도님이면 도네이도님이면 도네이도님 어딨어요? 도네이도님 어딨어요? 도네이도님이 어느 분이지? 도네이도님 나 못외움. 도네이도님? 도네이도님? 나 못외움. 도네이도님이 어딨지? 도네이도님이 누구더라? 도네이도님이 누구더라? 내 도네이도님 여기 여기 아이디 알려줘! 홀스 홀스 여깄다. 킹과 홀스 여깄다. 적어놔야 돼. 돈 근데 적어놓고 또 잊어먹어. 됐다. 그러고 보니 여기 육품 달고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싸워봐도 되겠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킹과 톨스. 응응응. 예전에 아우브인 조 청나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니 내가 싫어하는 데를 다 모아놨네. 아 유비 유심이 있으면 이것도 내 딜이 안 들어가더라고. 일단은 곽조 쓰레기 곽조 쓰리 그 곽조의 스킬을 유비가 일단 씹고. 유심덱이잖아. 얘는 원수 데려가요? 장비가 할 수 있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 다 맞는 맞아 쳐 맞아. 얘도 쳐 맞는 게 확실시 돼 있어. 제가 싫어하는 애들만 단독 모아서 이런 덱 만났을 때 이겨본 기억이 없어. 하우브인이 캐리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관우랑 유심 때문에 안 됨. 쌀 아침 6시요? 여기 초기화 되는 거랑 같이 하루를 시작하시는구나. 저는 아침 8시요. 제 쌀은 8시에 갑니다. 아이고야. 어, 양쪽에서 하우빈이 난리가 났네. 야 우리가 조금 빠르니 원소 때문에? 야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이야? 일단 우리 쪽 하우빈이 먼저 스킬을 썼는데 하우빈이라면 유심을 터뜨릴 수 있을까? 과연? 유심은 교체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송. 야 볼 따고 이거 크로마 먹냐? 어. 유령 쌀 친구들 굉장히 있어요? 그렇지. 쌀은 보내드림. 안 녹는데 유심이? 일단 우리 쪽에 신원형이 계속 버텨주고 신원형이랑 동천함만 버텨도 얘 유비가 떡 버프 먹었어요. 유비랑 장비가. 장비가 원래 기력 감소 스킬이 없었는데 스킬 쓰면 기력 감소를 시키고 유비가 정화를 지맘대로 했잖아요. 이제 스킬을 쓰면서 정화하면서 힐도 해요. 예, 친선전 좋습니다. 하오빈이 저쪽 보고 있네. 야, 유심 보내줘. 야, 이거 오래 가면 이길 수도 있다. 이길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봐. 동천왕, 네가 조금만 더 버텨. 킹능성 있어. 이거 있어. 돼. 유심을 한 번만 더 때려줘. 아니야. 기력 감소 안 돼. 안 돼. 아, 이제 처맞는 일만 남았어. 아, 큰일 났다. 아두구칠. 안에 밀려버리네. 이게 한 방에 다 죽네.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미쳤네. 이거 일이래. 야, 이거 뭐야? 어이, 헤일이다! 유비 대신에 장비요? 그래요? 유비 대신 장비 해볼까? 쭉, 여기 퍼센트 괜찮죠?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우와, 무섭잖아. 뭐, 한 방에 몰려오네? 다른 애들 너무 아프게 맞아요? 장비를 넣어서. 아직이요? 예, 더 때려도 되겠네요. 야, 방금 거는 깜짝 놀랐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스킬이? 나 안 갈 건데? 너 방송 중인데? 아니요? 아니. 엄마 아직
엄마에게 아직 30분의 시간이 더 필요해. 응, 엄마에게 아직 30분의 시간이 더 필요해. 유심을 왜 못 녹였냐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루크님, 루크님 다음에 같이 합시다. 루크님 기력감소를 써서 아두구출은 좀 늦게 쓰게 하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장비가 앞에 애들 하우부인이랑 좋은 스킬 좀 늦게 쓰게 하라는 건데 스킬이 늦게 터지면 촉대기 못 이긴다고요? 촉대기 버텼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몰아치는 컨셉인 것 같던데 아예 못 쓰, 그러니까 아예 못 쓰게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일단 막고 시작하는 게 촉대기라고 저도 이제 촉을 잠깐 키워봐서 그렇게 껐는데 나도 근데 잠깐만 이거 터지고 하우부인이 저거 저 피가 다 따를 수 있나 유심히? 안 되겠다 야 각조코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 아 안 된다 에이! 어 유심히 공속도 있어? 야 나도 맞았는데? 쳐 맞았다 맞고 맞고 쳐 맞고 아! 실명! 아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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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지 마! 조금만 더 나에게 힘을 더 줘! 아 야! 장비가 녹아버렸어요!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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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왔어! 그 시간이 왔어! 아! 아 왔어! 아주 구출이 왔어! 온다! 늦게 올 뿐 쳐맞는 건 똑같다. 늦게 올 뿐 몇 초 늦을 뿐 쳐맞는 건 똑같다. 유비 빼고 원소 아까도 그렇게 했잖아요. 유비 빼고 원소 뭐 봤어요? 아까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쳐맞았잖아. 아까가 더 많이 쳐맞았어. 아까가 더 아팠어. 장비를 넣고 유비 빼고 원소? 아 유비 빼고 원소? 아까 아 그래 그러네. 응애 울리는 순간 공포가 밀려온대. 또 하라고? 나 루크님이랑도 붙었는데 루크님은 마원이 할 때 같이 합시다. 그럼 어디 갔어? 내가 누구랑 싸웠냐 아까. 뭐라고? 잠깐만 뭐라고? 장비를 넣고 아 유비 빼고 원소를 넣으라고? 이렇게? 이겨볼만 하다고? 맞다 이런 것도 되는구나. 난 유비가 워낙 좋다 좋다 해서 유비가 워낙 좋다 좋다 해서 유비가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지?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니야? 뭐야? 일단은 저쪽 덱을 스킬 못쓰게 해라. 응애 소리가 들리는 순간 공포가 밀렸다. 애들이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잠깐 헷갈리네. 어허 아야 이러면 유비가 막 정화 풀어주고 힐해줬던 거를 못 봤잖아. 촉덱 상도는 공속이나 금이 없으면? 기절 쓰러진 보물? 아직 그런 걸 제가 만들진 않았죠. 그것도 준비해야 돼? 할 게 많군. 유비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조금씩 계속 딸코는 있군. 저는 동창한 건 버텼는데 기력 감소를 넣고 아! 야 장비야 좀만 더 버텨라. 요번 돌고 곽조가 만약에 하우부인 곽조가 먼저 스킬을 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곽조까지만 아두구출 전에 곽조까지만 되나? 모질하나 딜이? 야 유심 모질하니 아이씨 야, 너도 버텨봐. 좀 버텨봐. 야, 잠깐만. 아니야. 야, 곽조가 벌써 돌아? 스킬이? 170, 170. 이게 전투가 언제 끝나요? 전투가 언제 끝나요? 장포 때려야 되는데. 나 지난주에도 장포 못 때렸어. 딸내미 킹킹 와가지고. 이러면.
하오부인이 하오부인을 잡나? 아, 야, 신원영 힐 해줘. 신원영 힐. 이거 나와야 된다고? 장보 든다고? 나야 된다고? 지금? 아, 나 이거 보고 싶은데.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안 돼. 아, 신원영 있어서. 신원영 녹았어. 신원 녹았어. 아이씨, 전에 갔어. 지지야. 에이씨, 어디야? 빨리 들어가. 어디야? 장보 위선 21. 장보 21. 들어가야 돼. 장보 21. 아니, 장보 21. 응. 킹과 토스님을 세 개의 조합으로 때려봤지만 쳐 맞았다. 응애. 아두구출한테 나 쳐 맞았다.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구나. 루크님 친선덱 저기 준비해 주시고 저랑 친구가 안 돼 있으시죠, 루크님? 루크님 저랑 친구 안 돼 있으시면 저기 마원이 저기 기다리는 동안 친구 한 명 정리하고 같이 하시죠. 초가서 킬 찍히면 킹천왕은 킹천이야. 장비 챙려 세 번 쓸 동안 내 장비는 한 번을 못 쓴대. 동천아. 그러고 혼자 피드 채워. 뚜루루닥딱뚜루닥. 뚜루루닥딱뚜루닥. 자, 장보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소화를 빨리 두 번을 때려야 돼요. 소화는 5성이고 약한 친구니까 2만이 넘는 애로 한번 때리고 이제 만다리 애로 한번 때려서 두 번 노리면 됩니다. 만 2천 돼도 다 때릴 수는 있어요. 만도 때릴 수가 있다고 적혀 있네요. ESC 덱을 눌러야 된다. 아이씨, ESC 실패. 뭐 상대방 유방이 들어가니까 뭐 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자, 장보가 끝나면 어떻게 소화? 바로 빠르게. 자, 잡덱 대 잡덱. 사실상 촉택의 끝판왕인데 이걸 육성도 안 된 덱으로 비빈 거 자체가, 그러니까 제 그 덱 자체가 워낙 다들 OP 장수들을 다 붙여놓은 덱이라고 하들 하시니까 이제 여기에 조합 한두 명을 상대 덱에 맞춰서 아까 듀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 놀이만 조금만 변형을 해도 되게 가능성이 있는 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칠 듯이 단단하대. 눈금이 안 보일 정도로 딜드하네. 나는 유심을 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애들이 먼저 죽었지. 그래봤자 장대에서 맞다 끝나요? 조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시의 손건 조조 맹,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맹액이 제일 베스트고 조조는 한 봐야 알 것 같아요. 위나라 애들은 잘 몰라가지고. ESC 눌러서 스킵하고. 이게 컴퓨터를 할 때는 스킵이 돼요. 승리 나왔을 때 ESC 눌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선. 부첨도 제가 있죠. 썼었죠. 부첨. 국가전이요? 초기에는 육소조가 답이다. 아, 육소조가 그게 워낙 빠르니까 아까처럼 총나라 스킬을 못쓰게 한 다음에 다 때리는 그런 거군요. 장때는 유심 대신 유방을 넣어야 될 듯. 육소조는, 저는 육소조를 이기거든요. 어지간하면 육소전대 관우가 있거나 이제 유방이 섞여 있으면은 지는데 그냥 육소전은 총나라는 계속 누워있는데. 그렇겠네. 총나라는 뭐 원소처럼 스킬을 빨리 쓰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죠? 되게 상상됐다. 상상해버렸어. 불쌍한 총나라. 하지만 이제는 불쌍하지 않아. 장비랑 유비가 있으니까. 달라후. 우구구. 뭐? 네가 우구금 스킬을 쓴다고? 시책으로 공속 방통이요? 방통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 방통은 되게 많이 안 보이던데. 촉 특성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던데.
방통으로 그걸 할 거면 그냥 다른 데 단단하게 버티는 게 낫지 않아요? 장만성 5.37 일책이 너무 안 좋아? 아 디버프? 상대를 느리게 하는 디버프. 본인들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쏨쫌? 다리묶기? 다리묶기 그거 비 옛날 비가 가지고 있던 스킬인데 그걸 걔가 갖고 있더라. 나머지가 다 싹 다 쓰레기. 네 이렇게 해서 짜잔 방통알이 나왔습니다. 아, 기절만 되었어도 방통. 방통도 참 초록초록한 게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장수 자체는. 예. 어우 깜짝이야. 뭐야? 방금 힐 주르륵 들어간 게 누구 힐이야? 뭐지? 누구 힐이지? 무려 승천을 써서 얻은 방패. 정정 물리쳤다. ESC 한번 누르고 장만성을 한 번 더 때리고. 루크님 계세요? 지금 채팅창에 루크님 안 보이시는데 루크님 계십니까? 폭세 12 과자 맛있게 먹고 있어? 방통 진짜 어지간한 C급만도 못하대. 서서급이래. 서서도 제가 지금 각보고 있는데 서서 그 코스프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매직으로 수염 이렇게 그리고 저번에 여기 있네. 서서 여기 있네. 서서 서하 서서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이렇게 수염 이렇게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저기 진등한 것처럼 흰색으로 이렇게 두르면 얼추 비슷하거든요. 시책이 아니었으면 서서만도 못하대. 방통도 여기 있네 마침. 야 니네들이 어떡하다가 이런 존재가 되냐. 둘이 같이 있으니까 되게 짠하네요. 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또 왔어. 미안하다. 하필 여기 있냐? 아 안타깝구만. 에라 모르겠다. 베네수아 베네수아. 물 아까 줬잖아요 니마. 감자 과자 많이 드시니까 입이 짜죠. 지금은 안 드세요. 이런 답변. 집사님 어서 오세요. 물 여기다 넣어놔. 이따가 먹어. 방통 리메이크 각 보고 있다고요? 방통을 리메이크를? 알았어 알았어 물 새로 물 좀 떠올게요. 알았어 알았어. 에헤 에헤 알았어 물 떠올게.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아드님. 예예 예. 물 떠오겠습니다. 예예 예, 예. 좋아 좋아. 아차. 아까 루크님이 아까 친선전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자리 안 계신 것 같아요. 채팅이 없으시네. 방통 리메이크 A급으로 리메이크하면 차라리 좋아질까 하고 로아 점검해서 연합전인 거 이제 알았다고요? 빨리 오픈 채팅창을 쓰세요. 루크님 자리 안 계세요. 루크님 루크 어디 갔어? 루크님 아 루크가 아니고 루크님 제 6개월 정기 구독자에게는 지금 신원형이 달려있는데 조만간 다른 걸로 바꾸려고요. 루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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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영 루크 루크님 없지? 그지? 없는 것 같죠? 루크랑 비슷한 아이디가 없는데? 루크님 아까 친선전 하자고 하시고서는 어디 가셨어요? 아까 제가 친선전 하고 있을 때 보고 계셨잖아요. 초기라 지성 지금 봤네. 촉천통가? 이거를 레벨순? 지금 싸워볼 만한 사람들은 다 싸워봤는데 그죠?
산장집사님도 있고 육품을 아 아들아 아 이거 야 너 못들면 어떡해요 아드님 이러지 마세요 친선전 친선전 하실 분 없으시면 우리 마원이를 쳐다보고 있읍시다 그 새로운 군단전? 그 뭐야 그 군단전이 이제 반영이 되면 군 우리 군단원이 인원수도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75명? 이러면 군단원들 모아야 돼 공격적으로 킹덤 공카에다가 우리 군단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자 어때 군단원님들아 우리 군단장 답돈 이런 거 내 영상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을 저 모으는 거야 별 생각 없어 답돈 부리가 놀았다 답돈 배고프다 답돈 했던 말도 한다 답돈 부리가 놀았다 코스프레 모음집 해가지고 어그로를 끈 다음에 우리 군단을 가입하시라고 우리 군단원들이 봐준 이제 한 50명 군단원 중에 이제 방송 시간이 맞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한 20% 정도 본다고 가정했을 때 75명이면 본 사람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제가 이거 코스프레 하고 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칼바람 따위 어디 비비지도 못해 이쪽을 파야 돼 합병 가기 시기 잡히고 있더라고요 지금 3군단 정리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군단원 수가 75명으로 늘면 3군단에서 이제 1군단으로 옮겨가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2, 3 합치면 동천양이 몇 명이 커서 동천양이 왜 나와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먹힘이가 지금 접속을 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이제 낱겜에다 또 외주를 준다고 하면 또 1군단에 사람이 또 넘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또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런 것도 있고 고구려 군단 다시 근데 시작하고 그러면 또 다시 3군단이 활성화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낱겜 이외에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에 우리가 맨날 낱겜 얘기만 하니까 또 문화에 적응 못 하실까봐 그것도 걱정돼서 가급적이면 낱겜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기는 한데 로아 했다가 또 이것도 낱겜에서 하면은 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부캐 집합 그것도 맞는 말 이게 로아보다 순위에 밀리지 당연히 저도 시간이 있었으면 로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있고 이게 군단 제가 이거 주 컨텐츠가 아니었으면 저도 저 같아도 로아 할 것 같아요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될 수도 있지 지금 3군단이 10자리수가 3으로 떨어졌더라고요 CTO님은 게임도 게임이고 카톡에 따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어디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쁜 일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면접을 보러 댕긴다거나 바쁜 일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아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로아 하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인생을 지금 갈아놓고 있어서 내 카톡도 안 보는가 싶어요 안 접으신 거면은 킹덤 접속 좀 해주세요 했는데 따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바쁘신 것 같아 강 부캐 이벤트나 안 그래도 저희 지금 군단에 계신 분도 그거 스타터팩 양도 하나 받아가지고 본캐를 이제 30일 동안 묵힐까 중간중간 접속을 할까 물어보시길래 묵혔다가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 따라가려고 하면 이제 게임이 힘들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순위 쫓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즐겨야지 간간이 낱겜 방송에 출몰은 해요 나 또 CTO님한테 우선순위에 밀려버렸군 CTO님을 더 잘 챙겨드렸어야 됐는데 장량 들어갑시다 들어간다 장량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장량 들어간다 MMO는 그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와우 하면서 아이언포즈 한복판에서 빵을 나눠줬을 때가 그리워 가끔 빵 나눠드려요 여기염 마법사 맨날 법사로 빵 빚어가지고 나눠주곤 그랬지 아이언포즈 항복판에서 외침으로
빵 누나 아들이야. 50 찍고 나니까 그 퍼무예요? 빨리 오네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루안가 인기가 많은 것 같던데 벌써 그렇게 식었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요. 저기 등산도 좀 하고. 스톰윈드 거기 저 위에 가면은 그 낚시터가 아주 좋은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참 경치가 좋았는데. 재미나긴 한데. 그치 다른 게임을 다 제쳐둬야 되지. 맞아 맞아.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해. 24시간이 너무 바빠. 우리가 뭐 식기세척기가 있고 청소기가 있고 세탁기가 있다곤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일을 0시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해야 될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어. 편해진 만큼 편해지고 쉬어진 만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져서 더 바빠. 종류가 너무 많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뇌를 다 소비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청소군단 띠리링 출발하는 것이에요. 낮게임도 안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모니터 두 개 해야 돼. 모코코 해야 되고 선물 얻어야 되고 카오스의 레이디에 바쁘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갈아 넣어야지. 그만큼 인생을 갈아 넣을 만큼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임 업체들도 참 대단하고. 예전엔 그렇게 시간을 갈아 넣었었지. 모바일 게임. 저도 모바일 게임은 이제 애기들 깐난 애기일 때 진짜 뭐 머리 좀 식히고 싶어서 이렇게 버튼 하나로 하는 게임 같은 거나 방탈출 이런 것만 가끔 했었거든요. 이렇게 뭘 성장을 시키고 이런 거는 잘 안 했었는데. 맞아요. 바빠지니까 바쁠 때는 그냥 잠깐 머리 식히는 거. 예전에 수도쿠 맞나? 숫자 넣는 그런 거나 이렇게 가끔 했지. 근데 모바일도 이제는 간간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제가 월요일에 이제 미궁 월요일 화요일에 미궁을 다 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에 2시간 동안 이건 붙잡고 있어. 미궁 깨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 월요일에 애들 등원시켜놓고 11시까지 이것만 하고 있다니까? 그러고 나면 배가 고파. 무슨 모바일 게임에 2시간씩 쏟아부어. 아 힘들어. 소녀전선은 빠져나왔어요? 고급 재료로 쓰레기를 만든 스킬? 핸디크래프트? 뭐야? 소전에서 또 현탐 오고 있어요? 이제 모바일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제 고인물들한테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 헤비 과금 유저들 입맛을 또 맞춰줘야 되니까 점점 이제 고여지는 거고. 뉴비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돈 내고 있는 사람들 또 신경 쓰는 게 회사에서는 이득이니까. 킹덤도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소전이랑 이것만 해봤는데 소전보단 좀 더 헤비한 느낌? 하긴 얘도 가볍게 즐길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맡은 게 너무 많아. 킹덤은 지금 일단 제가 군단장이고 뭐 관리를 하고 신경 쓰는 게 소전 때보다 훨씬 많아요. 소전은 나 혼자 했거든요.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군단원들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확실히 소전보다 헤비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또 저 좋은 것도 있어요. 소전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좋더라고. 저 가끔 킹덤 카페 가보면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얘기 나누는 게 그게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거지런. 오랜만에 듣는다 거지런. 킹덤이 그냥 실력 게임이라고요? 무슨 실력이죠? 장비라도 돌려 쓰지. 얘는 보패 돌려 쓰잖아. 보패. 장비. 뽑기 실력? 오른손의 실력. 나도 핫스 한번 해볼까? 지금 이해가 됐네. 맞아. 좋은 거 뽑으면 장땡. 과금 해줘야 되나 싶어. 맹액 주면은 내가 빚 못 찍어주린. 마술사.
체크. 빕 13으로 애썼게 생겼다고요? 13까지 갔어요? 머리도 가셨다. 맹액 주면 빕 10 찍는다는 분도 많아? 아 이미 다른 사람들 다 뱉은 말이야? 어디 빕 5로 맹액을 먹을라 그래? 아 내가 너무 욕심이 가했네 지성. 아... 더 써야겠다. 그러겠다. 그치 오래 하신 분들은 빕식 얘기가 나올 만도 하지. 그 인정. 저는 그냥 없던 얘기로 하겠습니다. 아, 물르자. 왜요? 누가 항우 나왔어요? 누구와? 누가? 누군데? 축하해주자. 누군데? 항우? 항우? 잠깐만 항우 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장갑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자. 뭐야 내가 아까 한나라애를 썼어? 아 어쩐지 좀 늦게 들어왔더라. 한나라애를 마지막에 썼어야 되는데 미리 썼네? 바뀌었네? 어쩌다가? 아무 생각 없이 또 눌렀구만. 무난히 이기겠구만 그러면. 아 나는 항량이야? 항우는 누구지? 아 항우 가슴에 사자있는 그 친구인가? 맞나?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애들도 있더라고. 장량도 두 명이라서 그 마녀같이 생긴 장량도 있고 세외세력 장량도 있고 있다고. 맞구나 가슴에 사자있는 애 멋있던데? 그 친구도 만나봤는데 역시 다들 S는 S인지 아프더라고. 이제는 탱커가 S급이 아닌 덱이 없어. 무조건 탱커는 다 S급이야. 그리고 용장도 하나쯤은 S급을 다 달고 있어. 보통 S급을 둘 셋은 다 갖고 있어. 이길 덱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조합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제는. 들어가자마자 종료 떴어요? 등용석관이 꽉 찼어요. 왜 그랬어요? 마지막이가 제일 많이 주는데 왜 그랬어요? 꼭 항상 마지막에 그런다? 그전에는 괜찮다가 꼭 마지막에 장각 때릴 때 항상 문제가 생겨. 트러블이 진작에 그럼 생기든가 문제가. 그러면은 좀 작은 애들을 못 쓸 텐데. 꼭 장각에서 그래. 호재네. 장각 시키 사선 하나 안 주는 거 보소. 제가 할 말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나는 아니구나. 외부 요소라고 하기도 뭐하구나. 나도 쌀이랑 등용소 때문에 많이 못했지. 다 누구나 한 번쯤 그때쯤 겪는 겁니다.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거죠. 고레벨 때 딱 그런 거 잘 느낍니다. 고레벨 때는 다 겪는 일이에요. 장강 못 때리니까 60레벨이다. 깔깔깔. 유비 상영 전까지는 천도 못 됐지. 요즘은 자주 만나요. 관우 장비 유비 유선 유심 아 많이 나와. 이거 일부러 이게 그 안경이 거슬려가지고 안경을 벗었는데 채팅 잘 보이네요. 종종 코스프레 때 안경 벗어도 되겠어. 아 이렇게 연합전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자 돌아가서 1600에서 막혔다고요? 그쵸. 5000쯤에서 한번 좀 신경쓰이고 그때쯤에도 신경 한번 쓰이고 축복 돌립시다 여러분. 띠리리 진아 축복!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리리 띠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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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우와! 50만! 미안해! 플러스 어디! 그 호재! 내가 가져갔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군단장인가봐! 부터가 미안해! 돌리기 띠리리리리띠 띠리리리리띠 저 50 나온 거 처음 봐요 저도 띠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 저 50만 원 스킬 한 개도 못 찍는데 인정 짠! 빕 5만 찍어도 두 배라면서요 빕 6이야 왜 또 갑자기 빕이 올라갔어 띠리리리리띠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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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맞다. 프라세우디 님은 빕 9잖아. 따블이잖아. 짠. 맞다. 푸뚜 님은 두 배잖아. 따블이잖아. 내가 약 올릴 게 아니었네. 보즈, 하이 보즈. 자, 자, 주 컨텐츠 나왔쥬? 자, 여러분, 맹액이 있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맹액 좀 싸게 사보자. 아, 비 모고 나발이고 그냥 줘. 네, 나 일단 내놓고 얘기해. 1, 6사로 안 되고요. 듀마님 1사로, 엘린들님 2사로. 자, 한, 자, 1사로나 2사로 중에 한 분만 더. 맹액은 없다고요? 산듬지사님 2사로요? 엘렌들님 민영이님 2사로 겹쳤습니다. 못 보고 2사로로 가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라. 관응 됐고. 자, 다음. 다음 사로. 자, 여기 다음으로. 아, 사리사님 늦으셨어요. 자, 다음. 반법. 듀마님 3사로? 과등. 듀마님 3사로 뿐? 4사로? 3사로? 민영이님이랑 듀마님. 짰어요, 둘이? 3사로? 어, 잠깐만. 갑자기 3사로가 많아졌어. 3사로가 3표. 4사로가 2표. 그러면 사륙사님이랑 아니구나. 듀마님이랑 민양인. 아, 왜 또 프라세디사 3이랑 4가 동급이야. 여기서까지 여기서 4, 여기 3이랑 4 두 개를 쓸 순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어 3이 3개 4가 3개인데 3이 먼저 나왔으니까 3을 갑시다. 아쉬운데. 듀마님 민양님 산장지사님 3이 먼저 3개가 나와서 이걸로 갈게요. 에이씨. 맹액은 오늘도 오지 않았다. 맹액은 오늘도 오지 않았다. 오늘의 일기 끝. 제갈탄 아이 제야. 제갈탄. 제갈탄 아이라는 뜻 좋고요. 3.54로예요? 3.54로 어떡할 거야? 3.54로. 조선이요? 아, 루크 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루크 님 돌아왔어요? 루크 님, 자 기다. 잠깐만. 잠깐만, 내가 저 모르는 군단 거 쫓아내고. 친구 돼요? 루크님 지금 친선전 돼요? 아까 제가 계속 애타게 불렀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10법 안 가. 저거 존버했다가 새해 때 돌려야지. 나는 맹액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루크님 친선전 후실? 친선전 후실. 하실 안 하실? 친선전 친구 자리 있어요? 제 말 듣고 계시죠? 루크님, 루크님 우리 빨리 친선전하고 메모리 합시다. 제 말 듣고 있어요? 채팅이 없어. 루크님 왜 다들 멈췄어? 루크님 대답 좀 해줘. 내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면 대답 좀 해줘요. 루크님 또 어디 갔어? 안 멈췄는데? 아, 그 루크님 저기 아까 친선전 하자며요. 예, 두고 계시구나. 아, 제 방송이 좀 늦게 나갑니까? 딜레이가? 친선전 하자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친선전 하려고요. 옹기종기 놓고요. 그러면 저기 로얄 요 죄송합니다. 저 타 군단을 좀 쫓아내겠습니다. 옹기종기 로크. 아이고. 이게 특수 기호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기요. 친구를 받아주댐. 승낙했대요. 여기도 6품이네. 자, 오늘의 마지막 친선전. 짠! 어! 맹액이 여기 있어요! 미즈키? 하우돈? 맹액 각교? 아, 이거... 곽조랑 미즈키가 아무것도 못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곽조 시책을 일단 제 유비가 씹을 거예요. 그리고 미즈키를 하오부인이 먼저 녹여만 주면 이길 수 있어. 원수 빼고 유비? 그렇지, 그, 아, 뭐, 그 이거 장비, 그러니까 이거 얘 빼고 이렇게, 아 이거 잠깐만. 유비가 뒤로 가야지. 맞지? 곽조 쓰레기야. 그래서 곽조가 있는 덱은 전 들어가요. 왜냐, 난 유비가 있거든. 곽조가 바보되고 미즈키만 먼저 자르면 이것도 승산이 있어. 근데 맹액을 아직 많이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모르겠네.
이거 비실명정하고 가쪼 예전에 가쪼였는데 유비가 떡상하면서 이렇게 맞죠 듀마님 이렇게 과연 해봅시다. 아 궁금한데? 궁금하다. 600?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그거예요. 맹획 때문에 미즈키가 사냐? 신원형이랑 맹획 조조도 스킬을 내가 몰라. 자 봅시다. 일단은 뭐 워낙 스킬들이 빨리 지나가서 각조 스킬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도 눈엔 안 보여. 자 일단 우리 가천왕이 먼저 해야 돼. 넘어뜨리고요. 자 여기서 저기 우리 저 빨간 손톱 언니를 빨리 누구 빨간 손톱 언니부터 빨간 저지 신원형 같이 아야 신원형이 먼저 신원형 먼저 보낼 수 있니? 되니? 신원형 안 되냐? 신원형이 딸 필요 안 돼. 아 이거 못 녹였네. 못 녹이네. 아, 졌습니다. 어 신원형 넣었어. 신원형 넣었어. 안 되나? 저쪽 금칠했는데 저거 금칠 누구 스킬이야? 금칠 누구 스킬이야? 자 이제 미즈키가 간다. 미즈키를 보낼 시간이 왔어. 하우 보이나? 아 맹해. 아 맹해 갖고 싶다. 보니까 더 갖고 싶어. 이거 지면 맹역 데미지 지는 거야. 자 하우 보인 너의 시간이 왔어. 아 고기 힘이 먼저 왔어? 젠장. 아니야 할 수 있어. 됐어. 어 좋았어. 곽조 스킬이 같이 들어갔어. 나이스 이겼어. 어 여기야. 아니 이제 와서 얘 우도나 혼자 그렇게 오면 어떡하니? 우도나 혼자 이거 꼭 내가 칼바람 할 때 나가 혼자 탱커 했을 때 그걸 보는 듯하다. 이럴 수가. 아 동천왕보다 맹액이야? 아 맹액은 아무래도 후회했으니까 이걸 이겼네. 미즈키 곽조가 유비한테 카운터 맞았어. 그러니까 미즈키도 뭐가 시책이 있었어요. 근데 미즈키는 시책이 있는 줄은 몰랐고 되게 아프기는 했었어. 미즈키도 시책이 있었구나. 그걸 다 풀어버리는구나. 후돈 너무 저도 후돈을 몰라요. 근데 후돈이 무섭다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조합이 좋으니까. 이야 그래도 마지막은 이겼다. 그러니까 루크님이 헤헤 곽주 때문에 졌네요. 아 덕분에 마무리는 친선전은 이기고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나라덱하고 그러니까 나라 그래서 총나라가 안 되진 않죠. 지금 총나라를 제가 지금 주덱으로 놓은 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운록 대신에 제가 촉으로 놓고 어디서 가는 병이를 키워서 마운록 대신에 넣고 싶으지. 어 촉덱이 되긴 돼요. 답답 우승. 제갈량이 없어. 나도 제갈량 갖고 싶어. 포삼랑이 너무 갖고 싶다고. 제갈량이랑 포삼랑이 너무 갖고 싶은데 안 나오더라고. 이거로도 이제 충분히 강하기는 한데 이제 마운록 대신에 가는병 놓고 만약에 포삼랑이 들어오면 누가 빠져야 돼요? 장성체가 빠지고 포삼랑이 들어가야 돼? 유심도 없어. 여기 다예요. 없어. 1도 없어. 둘 다 했는데 촉을 안 한대. 책사는 양날이니까 빨리 죽잖아 책사들이. 근데 포삼랑이 있는 애들은 좀 데미지를 덜 받는 느낌이더라고요. 성체보단 유심이 들어가는 게 낫고. 제갈량 유비가 그러니까 제갈량 유비 마초 이렇게 쓰면 되게 아파. 이게 하오보인 오기 전까지 제가 부첨을 썼는데 부첨이랑 하오보인이 둘이 있으면 때릴 때 되게 아프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었지 전에는. 전엔 이렇게 썼다가 강류가 들어와서 이제 강류를 넣은 건데 아직 강류가 좀 덜 커서 그런가 부첨이 있는 게 더 낫긴 해. 얘 둘이서 후삭 조합이 좋았죠. 근데 강류를 받고 나서 님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부첨 대신 강류 쓰세요 해가지고 이제 강류를 키웠지. 제갈량의 방댁 그러는 비추? 방댁은 속도 맞춰서 제갈량 먼저 생각.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로 나라 대전도 좀 올려야 되겠네. 어쨌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답동과 함께하는 황건적의 역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줄로 구족되길 버렸대. 금요일에요? 금요일엔 좀 간단한 걸로. 금요일엔 좀 간단한 걸로 오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내일밖에 없어요. 자, 오늘 어디로 보내드리느냐? 요 낙겜토로 보내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포나, 낙겜은 포나 하고 있고 홀수님은 비디오 게임 하고 계셔서 낙겜토로 보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첨이 나요?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이제 강류가 들어와서 써봤는데 갈량이 맹액 밥이에요? 아무튼 호스트를 하고 느려요? 명궁이 느려? 근데 다시 부첨으로 다시 써야 되겠네. 나는 강류가 명궁이 총나라에 명궁이 없었는데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지. 기분이 좋아서 데리고 있었지. 용장이 더 단단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낙겜2로 호스팅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다음 방송은 모름. 아, 금요일이네. 금요일 저녁이구나. 이번 달 마지막 방송은 킹덤 스토리 8시 금요일 남중평전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코스프레를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잘 몰라.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감사해요. 금요일에 만나요. 답돈 원조의 왕이다. (웃음) 오늘은 마음까지는 그래 환영한다. 어? 뭐야? 아지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끝. 어서 오십시오. 왜 양배추?